아, 제가 화면 쉐어 했어요. 이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가 그라스호퍼를 스터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지금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죠.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라이노는 다 쓰실 줄 아시죠? 예. 네. 저는, 항상 이거 제 강의도 만드는 게몇개 있을 텐데 이거 되면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라이노 생태계라는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비슷해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파일 가보면은 다 인풋 아웃풋 있죠. 그죠? 인풋 아웃풋 요거 다 있고 그다음에 에딧 들어가면 뻔하죠. 언두 리두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뷰도 뷰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건 좀 새롭죠. 커브, 서피스, 솔리드, 메쉬, 디멘전, 트랜스폼. 툴. 어떻게 보면은 라이노는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라이노의 그 이제 특화된 거죠. 사실 포인트도 여기 있고요. 포인트, 그다음에 쭉 커브에 대한 이야기. 아크, 서클 다 커브죠. 라인이니까. 라이노에서는 라이노 API를 공부하시면 커브가 제일 상단이고 그 서브로 라인이 들어가고 뭐 럽스 커브가 들어가고 그래요. 예. 그리고 서피스. 라인이 모이면 서피스가 되죠. 그다음에 서브디비전은 이제 새로 나온 거 같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예요. 사실은 솔리드. 서피스가 꽉 막히면 솔리드거든요. 그 제가 문법 강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제가 한번 나중에 댓글 달아 놓을게요, 여기다가. 쭉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쨌든 그 넙스 엔진이 있어야지 커브나 서피스나 솔리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라이노 넙스 엔진. 라이노가 제가 알기로는 2점 몇 대까지는, 3점 몇 대까지만 해도 마야의 넙스 엔진을 갖다 썼는데 지금 이제 자체적인 엔진을 쓰고 있죠. 어쨌든 그 계산할 수 있는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야지 본다는 거죠. 근데 메쉬 같은 경우에는 정점 하나하나가 다 그냥 벌티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딘 3D툴이든지 다 메쉬로는 컨버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메쉬가 있는 거야. 원래 없어도 돼요. 라인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죠. 그리고 디멘전은 디멘전이고요. 트랜스폼은 뭐 트랜스폼이겠죠. 어디 3D툴이나 다 있어요. 마야나 3ds Max나 요즘 뭐 많이 쓰죠? 시네마 4D라든지 그런 게다 있죠. 그 다음에 어나리시스 툴, 뭐 렌더, 뭐 패널은 패널이겠죠. 그렇게 보면 좋다는 거죠.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은 결국 여기 있는 것도 여기랑 똑같아요. 동일해요. 볼까요? 파일 볼까요? 이것도 당연히 부르고 빼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고 다시 오픈하고 임포트 시키고 그다음에 에딧은 카피 페이스트 똑같죠. 뷰도 요거에 관련된 뷰고요. 디스플레이도 뭐 사실 뭐 하다 보면 대충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파라메터에 있는 거 이거를 보면요. 이거 뭐냐면 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C#을 공부하시면 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라인이다, 뭐 폴리라인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 파이썬에서 어떻게 했죠? A는 있고 PT는 PTS, 뭐 리스트 선언하죠. 이게 다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근데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지오메트리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나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디버깅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것도 다 인풋에 관련된 거죠. 예, 유틸은 이제 뭐 유틸리티 거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 중요한 거는 이 파라메터, 파람스라고 이제 파라메터라고 보거든요. 파라메터, 그러니까 결국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펑셔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럼 인풋은 다 파라메터로 볼수 있어요. 예. 그 때문에 그라스호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풋에 대한 모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죠. 자, 그리고 컴퓨테이션 하면 결국 다 계산이잖아. 그렇죠? 그럼 더하기 빼기 나누기 다 있어야겠죠. 여기 다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좀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우리 이거 매스 임포트해서 다쓸수 있죠. 로그라든지 파워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툴들을 모아놓은 거. 계산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특별히 뭐 도메인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있죠. 2D 도메인, 3D 도메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지오메트리 중에서 비랩이 뭐냐, 박스가 뭐냐, 메쉬가 뭐냐. 이 각각은 사실은 라이노 클래스예요. 라이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파이썬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C샵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때도 사실 딱 보면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데이빗이란 이분이 그라스호퍼를 개발할 때 자기가 어떤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아서 한게 아니라 이 라이노에는 API를 묶어놓은 거야. 그럼 라이노를 개발했던 사람들도 내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픽스라는 거는 아주 1900년도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오픈GL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약들이 있다 그걸 묶은 거죠 하나의 규약으로 그래서 막 개발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인류가 한 반백년 동안 그 누적된 어떤 그 그래픽스 그러니까 결국 계산적으로 컴퓨테이션을 지오메트리를 할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작금의 컴퓨터는 그폰 노이만 아키텍처로 바이너리 컨디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펀드멘탈을 알면 확장시키는데 유용하다라고 이제 큰 지도를 그려보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매스는 다 매스 똑같겠죠. 그다음에 이제 셋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튜플이라든지 여기 리스트 다 있잖아요. 배웠잖아. 리스트 인덱스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라스호퍼 쓰게 되면 와 되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왜냐면 시각적이니까. 이거 다 리스트, 시퀀스, 레인지 이거 다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텍스트도 제가 얘기했죠. 캐릭터가 어레이 된 거라고, 리스트 된 거라고. 그렇죠? 트리 같은 경우는 그라스호퍼의 파티큘러한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뭐또 이제 있어야겠죠, 아이콘이. 그래서 결국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그다음에 매스는 말 그대로 그냥 계산적인 부분들이 모여있는 거고, 셋 같은 경우는 리스트, 그다음에 튜플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벡터, 점, 선, 면, 메쉬. 그렇죠? 나오죠. 그대로 이거랑 점, 선, 면, 메쉬 올라가듯이 여기도 점 나오죠. 벡터에 대한 이야기죠. 벡터도 사실은 세 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레프레젠테이션이 공간상의 포인트로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보면은 뭐 너무 어려운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우리 보면 되지, 사실은. 여기 Construct PT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요거 그렇죠? 요거면은 XY 파라미터에서 PT 하나 뽑아내주는 거죠. 라인에서 배웠잖아. 그렇죠? 포인트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그다음 커브가 되죠. 그래서 사실 라이노에 익숙한 커맨드에 익숙하고 이런 아이콘에 익숙하면 여기 다 있어요. 그대로. 그게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령어 나온 것뿐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서피스 동일하게 보면 돼요. 뭐 로프트를 하려면 두 개의 어떤 그 커브가 있어야겠죠. 두개 로프트 한다고 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좋고, 메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접근이 된다. 그 다음에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날리시스랑 좀 비슷해. 뭐 트림 하고요. 막 그런 것들. 뭐 오브젝트가 교차됐을 때뭐 교차점 뽑아내고 이런 어날리시스적인 부분들이 있다. 여기 유니언, 뭐 불리언 오퍼레이션 있죠.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고, 트랜스폼, 요 트랜스폼이 요 트랜스폼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이게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콘으로 하는데 여기는 히스토리로 우리가 그래픽스로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만들었으면 결국 뭐 해야 돼요? 화면에 뿌려야 되죠. 그거 다 디스플레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렌더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 아까 전에 그 PT를 만들었는데, 그죠? 만약에 여기 지금 0,0에 디폴트 값이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0이 뜰 거예요. 그죠? 0이라고 뜨죠? 여기 밑에. 예, 0, 0, 0이라고 다 뜬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0,0,0이 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 디스플레이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근데 이 디스플레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색깔도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라이노, 그라스호퍼 상관없이 라이노에서 포인트 만들고 선 그린 다음에 선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면 만들고 면 갖고 솔리드 만들었다고 친다면 또 솔리드에서 다시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죠, 우리. 커브 추출해내고 포인트 추출해내가지고 다시 그 포인트 취획해서 다시 메쉬로 올려보내고 서피스로 올려보내고 이런 릴레이션십들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 지오메트리컬 릴레이션십. 동일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벡터, 커브, 점선, 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라이노 그라스호퍼 신택스를 쓸게 아, 죄송합니다.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를 쓸 경우에는 우리가 RS에서 다 찾아야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찾아야겠지만 봅시다 나와라 이렇게 찾아야겠지만 RS에서 찾아야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다 찾아야겠지만 이건 지금 하나의 패키지로 다 묶여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 다 오거나이즈가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라이노라는 이제 저걸 쓰게 되면은 라이노 커먼 API 쓰게 되면 나눠도 있죠? 여기 지오메트리 들어가 볼까요? 지오메트리 다 치면 뭐가 나오죠? 아크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비랩 뭐 라인 커브 폴리 포인트도 있고요. 그다음 인터폴레이션 커브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다 어디냐? 여기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은 인터폴레이션 커브 한번 쳐볼까요? 인터폴레이션 커브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커브 들어가서 인터폴레이션 넙스 커브라고 쳐볼까요? 크리에이트 넙스 커브 오케이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가로 열잖아요. 그러면은 나오잖아. 이렇게 인풋이. 그렇죠? 지금 커브가 A가 들어오고 커브 B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나 민을 잡아가지고 두 개의 커브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된 커브가 나타나는 거지. 두 개의 어떤 링이 되는 커브가. 이거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커브,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 봐. 스트럭처를 만들어, 머릿속에 안에다가. 커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볼까요? 메인 커브라고 있나? 찾아볼까요? 여기, 요거랑 비슷하겠네. 그쵸? 비트윈 두개 잡아주는 거야. 요런 거랑 잡아주는 거야. 여기서 A 나오죠? B 나오죠? 그냥 팩터 나오지. 팩터는 이제 0.5니까 중간일 거야. 1이면 한쪽에 다 붙겠지. 대충 상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된다.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뭘 공부하는지 알고 전체 지도를 콕 찔러가면서 하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게 학습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 배우면 다음날 까먹어. 이거 왜 연결되지? 이거 왜 이렇게 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구조를 잡고 여기 안에서 파이썬과 비교를 해가고, 사실 이거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다른 3D 프로그램도 됩니다. 유니티도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유니티도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스케치업도 사실 똑같거든요. API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자, 그리고 이제 그라스퍼 같은 경우에 좀, 네, 질문 주세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방향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바깥에,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아, 아니면 전체적으로 낫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깥에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뭐 영문 자료든 국문 자료든 그걸 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튜토리얼 형식대로. 저는 약간 되게 펀드멘탈하게 지금 쌓아 올린 걸 얘기해 드리는 거고, 따라하기 형식으로 해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저는 좀 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유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떤 시뮬레이션을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약간 말을 좀 제가 교정을 좀 해드리면은, 이제 이런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라이팅 시뮬레이션, 디바라든지 막 레이디벅스라든지 이런 거 갖고 뭐 하잖아요. 누군가 그걸 만들어 놓고, 데피니션을 갖다 놓고 그냥 인풋만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토픽 드리븐으로 뭐 이그잼플들을 가져와서 그걸 뽀개 갖고 해도 되고요. 예. 아마 동신님 같은 경우도 내가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 실무에서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뭐다 쓰진 않아요. 또 현업에서 쓴다 하더라도 그냥 다이어그램 이쁘게 그려서 클라이언트한테 팬시한 거 보여주는 거 수준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의미 있는 넘버를 갖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제 입장인 거고, 우리는 망치가 어떤 사람한테 손 잡히면 망치 갖고 뭐큰 빌딩도 죽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손에 쥐으면 자기 손만 찐단 말이야. 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런 것처럼 접근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게 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교정을 해보면은, 야, 파이썬 갖고 게임 만들 수 있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파이썬 갖고 인공지능 만든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라스퍼 갖고 뭐 시뮬레이션 한대. 이거는 이제 하나의 분야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비디오는 제가 링크를 여기다 달아놓을 테니까, 그 밑에다가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제가 좀 피드백 좀 드리면은, 그동안 제가 말씀하신 동안 좀 찾아놨거든요. 제 화면 잠깐 공유할게요. 우선은 이제 그 랜덤에 대해서, 아니, 랜덤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라스호퍼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떤 그 구조라든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제 플레이리스트에 보게 되면은 이 그라스호퍼 C샵 코딩에 두 번째 비디오가 있어요. 예. C샵인데 사실 C샵 얘기는 안 하고 약간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디컴포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멘탈리티는 어느 소프트웨어를 해도 똑같아요. 어느. 사실 소프트웨어라기보다도 되게 컴퓨테이션한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까 라이노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컴퓨테이셔널 엑셀을 찍는 거지. 그런 관점이 좀 여기 있다. 요 비디오 두번딴거 보지 마세요. 요것만 보세요. 라이노 문법 그리고 그라스호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디오는 이것도 제가 그 인프론에도 올려놨는데, 이건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동일합니다. 이것도 여기 이 부분 좀 보세요. 요거 두 번째 비디오 아마 요 부분이랑 이거랑 겹칠 거야. 예. 네, 근데 어쨌든 요거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라스호퍼 시작 개념 이야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마 했던 얘기 비슷하게 했을 거야. 이거 벌써 10년 전에 제가 그냥 아는 그 어떤 형님한테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내가 했던 얘기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다. 그라스호퍼 개념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랜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제그 컴퓨테이셔널 그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코딩 히스토리잖아요, 그죠? 그 유튜브는 워낙 비디오가 복잡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첫 번째로 가보면 여기 디지털 피처스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제가 링크 드릴게요. 밑에 쭉 내려보면은 예전에 제가 워크샵 했던 건데,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파이썬 스터디를 쭉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아마 쭉 보면 좋긴 좋은데, 제가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썬 부분을 쭉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쭉 하는데 여기 보면 랜덤이라고 있죠, 랜덤. 그다음에 제가 랜덤으로 저걸 한 거거든요.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비디오에 요거를 클릭하면은 랜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랜덤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때 쓰면 좋을 것인지 제가 이거 책에도 적어놨거든요. 이거 그냥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크리틱 가면은 이거 어떻게 했냐 물어봐요.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랜덤하게 했어요 그러는 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랜덤하겠다. 랜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좀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랜덤을 활용하는 게좀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방어할 수도 있고, 크리틱 같은 거할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놨으니까, 책에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아예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해가지고, 랜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되게 디터미스틱한 기계를 되게 확률적인 어떤 그 서카스틱한 그 계산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기 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랜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찾다가 그 라이노 파이썬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하나가 있어요. 라이노 파이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좀더 추가 자료로 끝났다고 하니까 추가 자료로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Q&A 보면 제가 Q&A 이제 거의 한 100개 정도 이상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제가 지금 그라스호퍼라고 서치를 하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사실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노란 색깔. 여기 그라스호퍼, 여기 노란 색깔 있죠. 그래서 제가 그라스호퍼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점을 이해하려면 단점을 이해하면 돼요. 또 반대에 콕 찔러 보는 거지. 이것도 한번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라스호퍼의 장점이라고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 여러분들 제가 선배고 여러 가지 써봤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Q&A에서 그라스호퍼로 한번 서치를 해봐라. 쭉 보면은 있을 거예요. 뭐 라이노 문법, 그라스호퍼 이거 이제 적은 것 같고 레퍼런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디오는 많지만 한 번에 이렇게 서치해서 볼수 있다는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컴퓨테이셔널 이제 요 강의 부분에 오게 되면 요거죠. 요거 컴퓨테이션 강의. 이건 아까 봤던 것처럼 요 티스토리에서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것을 제가 다 인덱스하기 편하게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랑 동일하거든요. 가보시면은 아마 저 밑으로 가보시면 옛날 거에 보면은 제가 클래스 부분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하이레벨로 여기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 이거 한번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이썬으로 클래스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디자인을 위한 파이썬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들다가 이제 못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클래스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뒷부분에 제가 클래스 갖고 뭐막 이렇게 파이팅 서로 싸우는 거 토너먼트로 싸우는 거막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이거 말고도 저보다 더그 CS 쪽 많이 하신 분들 더 강의 경력도 높으신 분들이 그 클래스에 대한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링크 정도는 뭐요 정도로 일단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